계속해서 선주중삼 1과 단어 파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단어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다의어라고 하겠습니다. 멀티미닝 월드죠. 다양한 의미. 그래서 멀티미닝 월드는 얘들이 문장 속에 들어왔을 때말 그대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realize가 나오고 있네요. realize. 그래서 realize는 일단 깨닫다, 기본 뜻으로서 뭐 깨닫다 하고 실현시키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실현시키다, 시키다. 그래서 먼저 깨닫다라는 뜻일 때는 영영프리가 become 뭐 come to 할까요? come to know 뭐 get to know 이렇게 알게 되다 이 뜻입니다. 뭐 come to know 또는 get to know 알게 되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뭐 make a real 이 말이죠. make something real. 그래서 a를 실현 저 진짜인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으로써 영영풀이 각각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실현시키단지 아니면 깨닫단지. 그 다음에 앞에 come true라는 표현하고도 비교해서 알아두라 했는데요. come true는 이제 여기에 A를 실현시키다였으면 여기에 A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A가 실현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realize가 실현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목적으로서 그 소망이나 계획이 목적으로서 오는 타동사고요. 타동사. 그다음에 come true는 이 소망이나 계획 같은 게 주어 자리에 오는 얘는 자동사입니다. 좀 주의하시고 뭐 비슷한 뜻인데 이건 실현되다고요. 실현되다고요. 그다음에 realize는 실현시키다 할 때는 실현시키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major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maj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형용사로서 어떤 뭐큰 쪽의 뭐 이게 과반의라 그러죠. 같은 얘기죠. 과반의 대부분의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minor 하면은 뭐 여기에 마이너의 뜻이 마치 이거인 것처럼 돼 있는데 마이너는 소수의 이란 뜻입니다. 소수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번은 메이저가 다른 뜻이에요. 메이저가 중요한 이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메이저의 뜻이에요. 메이저의 뜻. 마이너의 뜻이 아니고. 그 마이너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죠. 마이너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선 전공 과목이 있다 그랬죠. 메이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가 동사로서 전공하다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 할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major in science 이런 식으로 major in 화학을 전공하다 이런 식으로 major in photography 뭐 사진술을 전공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목적어 가지려면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major만 익히지 말고 major in 이런 식으로 업무를 전공하다는 major in이다 이런 식으로 익히셔야 될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어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다이어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요한 건 메이크가 들어가 있는 수거예요. 메이크.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설명할 거 메이크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게 동사가 되는 거. 아까 나왔던 메이커 디시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메이커 디시전. 그래서 이게 디사이드하고 같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메이커 디시전. 그다음에 make a change 뭐 변화를 만들다니까 change 변경하다 바꾸다가 되겠죠. make a decision, make a change. 뭐 chang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도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동사도 되는 거죠. 변화라는 뜻도 있고 변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make an attempt 하면은 attempt가 시도라는 명사도 되고 시도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make an attempt는 뭐 try의 뜻이 되는 거죠. try, attempt, 시도해보다. 뭐 try 같은 경우에는 ing 형태가 목적으로 오면 뭐뭐 하는 것을 한번 해보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죠. 뭐 try it 이런 식으로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attempt it
그거 한번 해봐. Make an attempted. 메이커 초이스가 선택하다죠. 추즈고요. 사실은 메이커 초이스 추즈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메이커 초이스 추즈하고 메이커 디시전 디사이드하고 뭐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 어차피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 디스커버리. 이거는 이제 디스커버리는 확실하게 명사고요. 발견이고요. 디스커버 동사죠. 그래서 메이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 엑스큐스. 엑스큐스 하면 명사로서 변명이고요. 동사로도 쓰이고 변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메이커 엑스큐스, 엑스큐즈. 변명하다. 얘를 뭐 excuse라고 읽으면 명사가 되고요, excuse라고 읽으면 동사입니다. Make an excuse, excuse. 뭐 excuse me 같은 경우에는 뭐 실례합니다 이럴 때도 쓰이죠. 실례하다라는 뜻도 있고 변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보통 뭐 don't make an excuse 이러겠죠. 변명하지 마. 그다음에 make haste. 자, haste는 지금까지 나온 명사들 있죠. 셀수 있는 명사들이에요. A change, a decision, an attempt, a choice, a discovery. 근데 haste는 서두름이라는 명사인데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make haste. 여기는 어가 없고요. 셀수 없는 명사라서. 그다음에 서두름이라는 명사입니다. make haste. 그럼 hasten, 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o lengthen. 강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강화하다, strengthen, 강화하다. 그래서 en 붙이면 동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rong의 명사, 아니 동사형이죠. strong, 강한, strengthen, 강화하다. hasten 해서 그래서 이게 en 붙어서 동사된 겁니다. hasten. 다음에 make a journey, 여행하다죠. make a journey. journey가 여행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여행하다. 그다음에 make a request. 뭐 request가 요구라는 명사도 되고, 그다음에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뭐 request 같은 경우 request A to do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오형식 동사로서 want처럼 want A to do 하듯이 request A to do. 뭐 ask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make a request는 make an ask 해도 돼요. make an ask, request, ask, 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make a response, response 하면 응답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respond예요. respond. 뭐 의미는 answer하고 같습니다. 같은 말로 answer가 있죠. answer, respond, make a response, 응답하다. 그 다음에 뭐 make a good start 할 수도 있겠죠. make a good start, make a bad start. 뭐 그래서 뭐 bad start를 하다라는 뜻인 거죠. 좀 나쁜 시작을 하다. start badly, 나쁘게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start badly. 뭐 start well 하면 뭐 make a good start 같은 경우에는 start well 되겠죠. 잘 출발하다. start good은 안 되겠죠. 부사가 와야 되니까 good의 부사형은 well입니다. Make a good start, start well. 그다음에 make a living, 생계를 꾸려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living, 삶을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생계를 꾸려 나가다. Make a living. Make가 들어있는 수거도 쭉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영풀이들 좀 나와 있는데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 그래서 achieve, to gain with effort. 그래서 gain, 얻다죠, 얻다. with effort, with effort는 노력해서라는 뜻입니다. 노력해서. 오케이, 그래서 effort가 노력이라는 명사고 전치사 with을 써서 노력을 사용해서 얻다, achieve. 그 외에도 같은 말은 accomplish도 얘기했어요. accomplish, accomplish, 성취하다. 비트는 뭐 이게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을 뭐 두들겨 패다 이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기다, 승리하다, 물리치다. 그래서 일단 뭐 심장이 뛰다 이런 뜻일 때 make a regular sound,
그러니까 뭐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뭐 make a regular movement. 그러니까 뭐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or make a regular movement. 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of the heart, 뭐의? 심장의. 그래서 뭐 심장이 뛴다 이런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old가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to the things, 무엇을 일을 하는 거,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things는 things인데 which involve danger, involve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포함하다, 포함하다. 관계사 떴으니까 포함하는 위험을 동반한 한번 되겠죠. 이 부분 위험을 동반한. which involve danger,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위험을 동반한 것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brave, bold라 그러죠. 같은 말은 brave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반대말 afraid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courage, 용기라는 명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이제 bold하고 같은 뜻이 되려면 형용사가 돼야 될 텐데 형용사형은 courageous, courageous. C-O-U-R-A-G-E-O-U-S 해도 bold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courage의 형용사형이 courageous. 그래서 일단 얘는 명사니까 the ability to think something, 뭔가를 할 능력이죠. 능력. ability 하면 능력이죠. to do something 할 능력.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that frightens, 여기 뭐 one은 a person 이 뜻입니다. 관계사고 frighten, en 붙였으니까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겠죠. 선행사가 something이란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겁먹게 하는 뭔가를 할 능력을 courage, 용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다음에 goal 하면 목표고요. goal에 도달하는 거, 목표에 도달하는 게 위에 achieve죠. 그래서 뭐 reach a goal 해도 되겠죠. reach a goal 하면은 목표에 도달하다고, reach a goal은 achieve, accomplish의 영영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goal의 영영풀이 something that you hope to achieve, achieve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것. 그래갖고 이제 좀더 이제 something을 추가 설명하려고, especially 특히 when much time and effort will be needed. 뭐할 때란 말을 붙여놨네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었죠. 노력이 뭐 되어질 때, 요구되어질 때, much time and effort will be needed 해질 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어질 때, 특히 뭐 여러분들이 hope to achieve, 성취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보고 목표라 그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aduate는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졸업생, 졸업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졸업은 graduation이고 참. 졸업생도 되고 졸업하다 됩니다. 근데 졸업하다 할때 전치사 from을 붙였다고 했었어요. 자동사기 때문에. graduate from, 뭐 graduate from the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영풀이는 complete your studies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너의 학업을 complete, 동사로서 finish의 뜻이죠. complete, 완성하다, 마무리하다. and leave, 그리고 떠난대죠. your school or university, 학교나 대학교를 떠나는 거를 graduate라고 그러고 graduate from이라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major가 전공하다 할 때는 major in이라고 했었고요. graduate가 졸업하다 할때 graduate from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inspire, 영감을 주다. 뭐 비슷한 말은 encourage 이런 게 있죠. encourage, 용기를 주는 거죠. 조금 뭐 똑같진 않은데 이건 용기를 줘서 이제 뭐 기운 나게 해서 뭔가를 encourage A to do 뭐 이렇게 쓰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뭐 inspire A to do로 쓰이겠죠.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그래서 make you feel, 여러분들 느끼도록 만드네요. 완벽한 문장 that you want to achieve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하는 걸 원하도록 느끼도록 만듭니다. or create something, 또는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를 achieve something 하고 싶어, create something 하고 싶어, 뭔가 이루어내고 싶어, 창조해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다. make you feel that you want to achieve something or create something, inspire. 그 다음에 이제 major, 다양한 뜻에서 important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공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런 뜻일 때 very important, serious, main 이러고 있죠.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고 주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란 뜻일 때 영영풀이입니다. 두 번째 영영풀이. The main subject. 주된 과목이죠. That a student is studying. 어떤 학생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과목. At a university or college. 대학교나 또는 대학교에서. So main subject. 주된 과목이죠. 전공. 그 다음 pursue. pursue는 추구하다, 추진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pursue가 follow. follow라든지 또는 chase하고 같은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to work hard.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네요. 열심히 노력한다. in order to do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죠. achieve something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는 게 pursue죠. 오케이, 그다음에 quit은 stop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stop doing something이라고 바로 나와 있네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quit doing, sto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뭐 quit smoking 이렇게 쓴다 했죠. 담배 끊다. 그다음에 뭐 realize가 이게 실현시키다. 실현시키다라는 뜻일 때 to achieve something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뭔가를 achieve. 달성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깨닫다라는 뜻일 때는 이게 아니고 영영풀이가 get to know라 했죠. get to know. 아이고. get to know. 알게 되다. 이건 깨닫다라는 뜻일 때 영영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achieve something that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거 실현시키다. 실현시키다. 소망 같은 거, 바램을 실현시키다고요. 그다음에 스킬은 기술이라고 했었죠. 기술. 그래서 기술은 능력이죠. ability to do something. 뭔가를 할 능력입니다. 어떻게? very well. 매우 잘. 그렇죠. 그래서 ability to do something very well. 뭔가를 매우 잘할 능력. because you have learned it.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과정? 배움의 과정, 연습 과정을 통해서 잘하게 되는 걸 보고 스킬이라 그러고요. 뭐 형용사형, 뭐 기술이 있는 숙련된 일때 스킬드 같은 표현도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숙련된. 그다음에 스테이블 잡 이런 식으로 익혀주면 좋다 했죠. 스테이블 잡, 안정된 직장. 그래서 staying the same 같은 상태로 머무르는. With no big changes, 뭐 없이 큰 변화나 또는 problems, 문제 없이 큰 변화나 문제 없이 with no big changes or problems, staying the same 같은 상태로 있는 걸 stable 안정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train은 훈련시키다, 뭐 훈련하다도 되고 훈련시키다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설명하냐?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change가 변화하다도 되고 변화시키다도 되듯이 바꾸다도 되듯이 트레인도 자동사 타동사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영풀이는 훈련시키다를 영영풀이 하는데요. to teach someone 누군가한테 가르친답니다. the skills 기술이죠. of a particular job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particular 특정한 일 또는 activity 활동 or to be taught. 자, 여기서는 또 뭐냐? 이번엔 배운답니다. 배운다. 그러니까 훈련하다를 설명해놨어요. 여기서부터는 or 뒤부터는 훈련하다. 그러니까 to be taught라고 했는데 이게 수동태고 teach의 pp형이니까 가르친다가 아니고 가르치는 걸 당한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죠, 이거. 뭐 to be taught라고 했는데요. to learn이라고 해도 되겠죠. to learn that skills,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을 배운다. 이거는 훈련하다구죠. 훈련하다. To learn these skills 또는 to be taught these skills. 배운다, 훈련한다고요. 여기서는 훈련시키다고요.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하면은 시도와 실수란 뜻이죠. 시도와 실수.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시행착오고요. 그래서 experimenting 하고 있죠. 실험이란 뜻이죠. 실험. 실험. Until a solution is found. 솔루션 하면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죠. Until a solution is found 될 때까지.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실험하는 이런 뜻이죠. experiment로부터 왔습니다. experiment 실험하다 실험.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OK,
이렇게 영양분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대화 파트. 나중에 시험으로 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어휘 관련된 문제들. 나중에 풀어보세요. 나중에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conversation. 이제 대화 파트입니다. 보통 대화 파트 또는 표현 파트라고 하고요. 대화 또는 표현 파트 두 가지 주된 게 나오죠. 두 가지. 문법도 마찬가지. grammar 파트도 주된 거두개 나오는데 일단 표현 파트에서 경험을 묻고 답하니까 문법적인 지식 뭐가 필요하다? 현재 완료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have you 이런 거 나오죠. have you PP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램을 표현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뭐 하냐? I hop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이런 식으로 I hope that 절입니다. I hope that 절. 그 외에 다른 표현들도 있겠죠. 먼저 경험 묻는 거에서 have you ever visited 제주도 아까 봤던 겁니다. 그래서 ever의 뜻이 지금껏 한 번이라도란 뜻이고 have 플러스 pp를 써서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니 제주도를. 오케이, 조심해야 될게 have you ever gone to 제주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have gone을 설명 안 하고 내가 일부러 has gone 설명했죠. has gone to 하면 자, 가본 적 있니라는 표현에서 가다라는 go를 써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s gone to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라는 결과적이었습니다. 우리 세개 비교해서 설명했었죠. 뭐뭐뭐 세 개였냐면 have been to 그 다음에 have been in 투잘안 보여도 정확하게 필기하세요. have been to 어디 가본 적이 있다. have been to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in은 어디 어디에 계속 있다 어디 어디에 계속 살다라는 계속적이었습니다. have been to 경험 경험이라고 쓴 거예요. have been in 계속 그 다음에 이제 has gone to 해서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는 결과적으로서 이세 개의 현재 완료 시제할 때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또는 여기는 visited라는 방문해 본적 있니라는 표현을 하고 have you ever visited 제주도 했고요. Yes, I have visited 제주도 before. No, I haven't visited 제주도 before. have 플러스 pp죠. 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서 뭐 이거 뭐 have to랑 비교했었습니다. 비교. have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must하고 같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 doesn't have to였습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는 해야만 하니 이런 거할 때는 do you have to 동사 원형했습니다. 뭐 do you have to eat this? 너 이거 먹어야만 되니? 이런 거였고요. 이건 have plus pp는 do가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don't have to. 근데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는 have가 조동사처럼 사용돼서 직접 앞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have 뒤에 not을 넣어서 안 해봤다라는 표현한다 했었습니다. 두 가지 비교해서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 have you ever 뭐 여기 visited 나왔죠 pp형. 뭐 have you ever eaten 뭐 이런 거할 수도 있겠죠. have you ever had 뭐 먹어본 적 있니? 뭐. 그래서 PP형 와서 이 과거 문사의 동사 원형적 의미를 해본 적 있니? 방문해본 적 있니?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ad 경험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몇 번이나 해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how often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how often보다는 뭘더 많이 씁니까? how many times를 훨씬 더 많이 써요.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몇 번이나 방문해 봤니? 그 다음에 ever는 한 번이라도 또는 뭐 지금까지란 뜻으로 뭐 이게 들어가면 이제 ever나 또는 뭐 해본 적 전혀 없으면 never가 들어가기도 하죠. ever, never 이거 들어가면 경험적 의미로서 쓰입니다. 뭐 당연히 부사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한번 어찌시죠. 어찌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이거 부사니까 생략해도 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넣으면 좀더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얘기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경험이 있으면 yes I have, yes I do도 아니고 yes I am도 아니고요. yes I have visited.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have가 올 수밖에 없죠. yes I have visited 제주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no I haven't visited 제주도. never를 써서 I have never visited.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선생님이 되다가 become a teacher고요. 선생님 되는 것 becoming a teacher고요. 그다음에 think about을 사용했습니다. think about의 PP형 thought about, have ever thought about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니? becoming a teacher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been to니까 여기에 how many times 자, 그러니까 질문에 How many times나 how often이 들어가면 몇 번이나라는 뜻이니까 몇 번이나 해본 적 있니?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 들어가면 경험이라는 느낌이 확실해진다 했죠. 경험적 용법이라 했죠. 그래서 뭐 그랜드 파크에 몇 번이나 가본 적 있니? How often have you been to 또는 have you visited the grand park? Gone to 뭐 자주 가봤습니까? 이거 go가 여기서 떠올리면 안 된다 했어. 조심해. gone to 하면 안 된다는 거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regret 하면 후회하답니다. 후회하다. regret 후회하다. regret는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regretted.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어. 절대 저 후회해 본적 없어. 선생님이 된 것을.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경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싶으면 뭐 How about you라든지 Have you?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했어. 그러면 이제 B가 계속 할 말이네요. No, I haven't. Have you?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해본 적 없는데 Have you? 넌 해본 적 있니? 예,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용법일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었죠 전부 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했더니 뭐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0번이죠 0번. 그 다음에 뭐 once 한 번, twice 뭐 three times 그 다음에 often 뭐 자주고요. 그 다음에 before는 before하고 ago하고 비교했었죠. 자, 어고를 써서 예를 들어서 뭐 3 days ago 이런 표현이 있다. 3 days ago 하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쿡이죠. 3일 전에. 그리고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었어요. 언제? 3일 전에. 근데 before는 똑같이 우리말로 전해지만 어떤 느낌의 전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before는 그냥 전해가 아니고 덩어리적 전해. 그래서 have you ever met her before? 하면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했어. 어거는 언제, 3일 전에, 이틀 전에지만 before의 이전에는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에 현재 완료 시제 전체적으로 할때 이런 표현 있죠? 뭐 yesterday라든지 last year라든지 3 days ago는 쿡 찍는 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yesterday, 3 days ago, 뭐 when I was 3, 뭐 내가 3살이었을 때 이런 표현들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쓰지 못한다고 했고 그거 주의하세요. 요들에 비교해서 얘는 쿡 전이고 얘는 덩어리적 전이라서 before는 현재 완료랑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하고 있죠. 여기다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에 있어서의 경험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experience 이게 경험이라는 뭐 경험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지금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경험이 있니? In this field 이 분야에서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some이 아니고 any를 쓰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this field? 그러니까 뭐 have you ever experienced가 동사가 된다 했으니까 have you ever experienced this fiel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perience가 동사로 사용되면 타동사니까 그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사라서 이렇게 전치사를 써야지 이 분야에서의 경험 experience in this field
뭐 더보이 인더룸 같이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익스피리언스가 지금 명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뭐 경험을 가져본 적 있니 하고 있네요. Have you ever had any musical experience before? 시간의 덩어리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어떤 음악적인 경험을 가져본 적 있니? 경험해 본적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을 칠 거라 했고요. 나중에 학원에서 시험입니다. 이 부분 공부 잘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수업에서 풀이할 거고요. 그 전까지 필기했는 것들과 문제 풀어놓은 거 같이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 파트에 희망 표현하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 표현으로는 I hope that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 맞죠?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네가 언젠가는 거기 방문할 수 있다인데 that 때문에 영어스럽게 하면 but 됐고요. 네가 언젠가는 거기에 방문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요. 이 that 같은 경우에 것만 드는 대신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죠. 주어로 사용되거나 보호로 사용되면 생략 안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기 때문에 대신 생략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일단 여기 기본되는 거 그래서 I hope that 완벽한 문장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pe to do 됩니다.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hop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좀 이제 hope 같은 경우에는 soon이라든지 someday, sometime, 뭐 someday, sometime 이거 언젠가는 이게 someday하고 sometime은 이건 막연한 언젠가는 이란 뜻이고요. soon은 뭐곧 이란 뜻인데 어쨌든 다 미래 시제를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끝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pe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hope 뒤에 일어날 일이 원래는 대절의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조동사 will이나 can 같은 걸 씁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 주어가 물론 있을 거고요. 주어가 있어야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구조가 뭐 내가 바라는 거니까 I hope that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I hope that 다음에 you will see, you can see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여기 가끔씩 보면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무슨 시제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여기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서 뭐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여기에다가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ope you like it here 이런 식으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뭐 병문안가 같고 I hope 뭐 원래는 you will get well이겠죠. 근데 I hope you get well 이런 식으로 나 네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래 원칙대로 하면 will을 쓰거나 뭐 can을 쓰거나 이런데요.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여기다 soon 같은 거 넣어주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hope 뒤에 현재 시제가 미래 원래는 미래인데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이런 느낌을 전달할 때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유사 표현에서 조금 이제 I wish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근데 I wish는 보통 가정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은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는 걸 바란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ay가 나오는데 pray는 기도하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뭐뭐 하기를 기도한다도 바램 표현하게 되겠고요. expect 기대하다 기대 표현 할 때, 이게 희망이나 기대나 같은 말이죠. 희망이나 기대를 표현할 때, I expect that이라든지, 뭐, expec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expect A to do도 많이 쓰입니다.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I expect you.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I want to do. 그 다음에 I'd like는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like하고는 달리 want의 뜻이라 했죠. 그래서 like는 뒤에 to do와 doing이 모두 목적으로 올수 있지만, would like는 뒤에 want처럼 to do밖에 못 온다 그랬고요. 뭐뭐 하기를 원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얘들은 뭐 I hope 대신에 쓸 수도 있긴 한데요. 느낌은 조금 다르다 했어요. 얘는 좀 기원하는 느낌이고요. 기대감을 표시하는 거고요.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단 얘기고요. I wish는 좀 가능성이 적은 걸 얘기할 때 쓰고요. 뭐 보통 이제 실현 가능한 걸 바란다는 표현할 때는 hope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유사 표현들 사용한 것들 나오네요. 그래서 I pray you will not hate me. 나 기도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느낌이죠. 간절히 바란다.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뭐 미래시제 썼습니다. 여기 대시 생략됐고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생략 가능한 것 만드는 that 목적어죠. 그다음에 여기도 I wish 대신데요. I wish I can speak English well. 뭐 이런 표현보다는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해서 I wish 가정 과거로. 이건 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표현할 때 I wish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expect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that절을 사용했네요. 삼형식 했습니다. expect는 expect A to do 해서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I expect that you will pass the test next yea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 expect you to test 해서 오형식 해도 됩니다. expect A to do를 써도 되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해도 되는데 hope도 마찬가지죠. hope 같은 경우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도 되고 to do도 됩니다. expect 오형식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 want to thank you 하고 있죠. 고마워 하고 싶다. 고마워 하고 싶은 게 희망사항이네요.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뭐 표현 많이 쓰입니다. 진심으로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나의 마음의 바닥으로부터인데요. 진심으로 뭐 같은 표현은 with all my heart 같은 것도 있어요. with all my heart. 그래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진심으로 뭐 truly 말입니다. I want to thank you truly 진정으로. 그래서 뭐 묻는 표현 나오네. 이번 묻는 표현. 그래서 희망하는 거 물어볼 때는 what is your wish 하고 그다음에 for 뒤에 이 패턴처럼 바꿔 끼우면 됩니다. What is your wish for your birthday? 이런 식으로 여기 명사를 막 바꿔 끼우면 패턴 영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뭐 이렇게 할수 있네요.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hope to do?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붙여놨고요. Tonight. 그러면 What do you hope for? 뭐 hop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써서 뭐 아,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hope for it. 그러니까 hope이 보통 이제 that 하고 뒤에 문장이 쭉 나오는 거 많이 쓰이고 또는 뭐 to do 이런 것들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는 전치사 for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o you hope 하고 for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What do you hope for?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마찬가지 숙제로서 풀어놓는 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실제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 수업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여기 있는 설명 어차피 제가 다할 거라서 뭐 필요한 경우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빠뜨린 거 있는 거로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수업 시작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함 잔소리죠. 그래서 이 수업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 안 했으면 일단 여기 한거 부분까지만 하시고요. 여러분 일과 대화 있죠? 일과 대화. 일과 대화 문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쭉 암기 리콜 뭐 전체 학습 구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영어로 할수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뭐
Have I ever tried Spanish food before? Have you ever had Spanish food before?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암기 리콜 스펠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스피킹 꼭 하세요. 스피킹. Listen and talk A1. 오케이. 문장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스피킹 여기에 구문분석 집중듣기 낭독 쉐도잉 녹음 제출 꼭 먼저 하는 게 숙제입니다. 안 했다면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안 했다면 지금 멈춤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시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다면 지금부터 계속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뭐 다음 부분은 어차피 뭐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뭐한 다음에 플래스 카드 방금 보여줬던 숙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마무리하고 여기 수업을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